한번 혹시 이강우리라고 아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침내 나오는구나. 이게 뭐야? 이게 마침내 나오는구나? 우와, 뭐 주인공이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걸 알았나? 왜 그래? 뭐가 나오는데? 선아야, 너 혹시 이강우리라고 알아? 이강울? 응, 명탐정 이강우리라고 요새 유명한 명탐정 있잖아. 그 사람이 새로운 소설책을 출판했다는데 혹시 관심 있어? 책이라면 관심 있지만 그 사람은 싫어해. 정말로? 너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 응. 그 사람 완전 허세 가득이잖아. 게다가 꼬치꼬치 캐묻는 탐정이기도 하고. 난 그런 사람을 엄청 싫어해. 뭔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렇구나. 알겠어. 앞으로 참고할게. 아, 물론 그 사람이 쓴 추리소설은 좋아해. 그치? 이 사람이 글은 잘 쓴다니까? 여러 가지 살인을 탐정의 시점에서 말해주니까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해. 누구야, 그렇잖아. 칼에 찔린다던가, 망치에 맞아 죽는다던가. 넌 어때? 네가 가장 좋아하는 트릭은 뭐였어? 그렇게 말해도 딱히. 난 수면제가 제일 좋았어. 물과 수면제? 크림을 교묘하게 섞은 다음 올렸다고 하더라. 아. 그렇게 수면제로 재우고 나서는 알지? 야, 이거 나중에 우리 조지르려고 하는 건가? 잘 알고 말고. 혹시 읽게 된다면 나한테 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오늘 배송된다고 하니까 내일 가져올게. 어떤 내용일까나? 그 사람이라면 추리소설을 출간하려나? 야, 이건, 야, 무슨 떡밥 같은데? 글쎄, 이번에는 완전 기묘한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들었어. 그렇구나. 나도 미스터리 소설이라면 좋아해. 글을 읽는다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야, 소름 작가와 끼친다.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제 아, 여기 우리는 오빠가 맨 쓴다는 마지막에 포토인데. 잘 모르겠어로 가면 됩니다. 부디 이런 내 모습. 잘 모르겠어로 갑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독서자 아까 아이콘을 전에 만들었으니까 말했던 그걸 거 먹어봐. 그대로 비슷할 말했죠.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얘의 수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죽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 그렇긴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갑자기 왜 그래? 선아야, 아이스크림은 무슨 맛으로 준비했어? 그야, 네가 좋아하는 민트 초코랑 내가 먹을 딸기 맛으로 준비했지. 왜? 아니, 그냥 신경 쓰이는 게한 가지 있어서. 이강우리라는 사람의 소설을 보면 거기에 추리 트릭으로 얘가 말한 것처럼 아이스크림 안에다가 수면제를 녹여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든 걸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소설책을 봤어요, 주인공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아스러운 거지. 수제 아이스크림? 무언가 기억이 날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이 욱신거리는 기시감이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레를 먹으면 괜찮을 거야. 너도 카레 좋아하잖아? 그래, 카레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그래. 경험한 기억은 없지만 그게 뭔지는 확실히 알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의 기억을 다 기억하라고!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어쩐지. 이런 방,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애가 쓸 방이 아니라고. 아무리 숨기려 애써도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 아, 오빠 방에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구나. 아까부터 나는 진한 칼의 냄새라던가, 환기가 덜된 노총각의 향기라던가. 선아야, 여기 네방 맞아? 당연하지. 물론 그전까지는 오빠가 썼었지만 네 오빠가 이 방에 온건 며칠 전이야. 입대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그러니까 1년은 넘었어. 연락은 카톡으로만 주고받고. 거짓말. 거짓말이다. 그렇다기엔 흔적이 너무 생생해. 그런 생각과 함께 난 정신없이 집안을 뛰어나왔다. 갑자기 왜 그래? 어서 여기로 돌아와.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생활의 흔적이 가득한 안방을 열고 최근에 청소된 화장실을 열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구석에 숨겨진 방문을 열자. 여긴? 예이가 네 방이야? 뭐야? 갑자기 왜 창고를 열어보는 거야? 거긴 창고라고! 그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 건 창고라고, 창고! 헛소리 하지 마. 네 책가방도 여기 있잖아. 넌 창고에다 교복을 집어넣냐? 나 혼자 산다니까? 이 정도 집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거짓말이야. 안방에도 네 오빠 방에도 화장실에도 생활감이 있었다고. 넌 대체 뭐야?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데? 선아야? 이래서 살려두면 안 된다. 안 돼. 개소리 하지 마. 그딴 걸로 날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수면제에 고라 떨어져야 겨우 죽일 수 있잖아. 그딴 걸로 날 죽일 생각이라면 포기해. 운동도 안 하는 애가 협박하기는. 아무리 내가 약골이라도 너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미안해. 어?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미안해. 거짓말을 해서 널 죽이려고 해서 미안해. 그러니 용서해줘. 그래, 용서할게. 정말이야? 정말로? 그래, 대신 한 가지만 확실히 얘기해줘. 응, 뭐든지 말해줄게. 뭘 말하면 될까? 네 거짓말,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야? 부모님이나 오빠는 잘 계신 거 맞지? 널 빼고 가족여행을 떠난 것도 맞지? 중학생 때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리 친구가 없었어도 그런 소문 들어본 적이 없어. 오늘 낮에 여행을 떠났어. 난 집에 남았고. 중학생 때 소문은 내 부모님이 죽고 오빠는 입대를 했다는. 아, 그 소문 그대로 얘가 말을 했구나. 나한테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 하지만 그런 소문이 퍼졌던 적은 없어. 그건 그러니까 친하다고 생각한 애한테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친구한테 혼났구나. 그딴 헛소리 과대만사에 빠지지 말라고 잔뜩 혼난 거야? 그래, 그렇게 혼내놓고 소문을 퍼뜨릴 리가 없겠지. 결국 전부 네 과대망상이라는 거잖아, 맞지? 아니야! 난 불행해! 불행하단 말이야! 부모님은 날 모른 채 외면하고 오빠란 개자식은 날 무시하기만 한다고! 그딴 가족은 죽어버리는 게 맞아. 전부 다 필요 없어! 정말이야? 정말로 부모님이 널 외면했어? 오빠는 널 무시했고? 저 카레 네가 끓인 게 맞아? 수제 아이스크림은 또 어떻게 만들었고? 너 먹으라고 가족이 놔두고 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넌 외면받고 있다고? 죽어버려! 디자인이 예쁜데요? 이 과대망상증 환자가 진짜. 정신 차려, 류선아. 대체 어디까지가 네 망상이냐고. 시끄러워. 그냥 죽어버려. 죽으란 말이야. 꺼지라고 했지. 힘도 약해 빠진 녀석이 완력은 왜 이래? 저기 선아야? 괜찮은 거 맞지? 저게 미쳤나? 이제 다 끝장이야. 자살하나? 다 들켰단 말이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죽을게. 내가 죽으면 다 끝이잖아. 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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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게. 젠자. 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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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게. 믿어주면 되잖아. 믿어준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다 믿어줄게. 내가 부모님에게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도, 오빠에게 무시받고 있다는 사실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오빠가 입대했다는 사실도 믿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응? 제발 진정해, 선아야.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나 같은 정신병자가 살아있어서 너한테 피해를 줘서 정말로 미안해. 미안해. 살아있어서 미안해. 죽지 않아서 미안해. 미안해.
선아야, 아까 내가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던 거 기억해?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난 널 믿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엇을 생각하든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죽지 말아줘. 죽이지도 말고. 네가 잘못됐다거나 앞으로 좋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아니야. 네 말이라면 뭐든지 믿고 그 말대로 전부 움직여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자. 응? 정말이야?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괜찮아. 난 지금의 네가 좋아. 난 너를 믿고 싶단 말이야. 선아, 너는 어때? 넌 날 좋아해? 나도 네가 좋아. 3년 전 내게 말해줬던 네가 좋아. 지금의 너도 좋아. 그래, 그러니까 내 손을 잡아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말하고 또 얼마든지 내게 의지해줘. 이게 제일 위험한 건데, 아휴, 지금 그대로의 선아도 좋으니까 이런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나는 선아의 두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응, 알겠어. 좋아, 그럼 이제 진짜로 카레를 먹어볼까? 아까부터 엄청 배고팠단 말이야. 설마 카레에 수면제를 탄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먹을 거란 말이야. 농담이야, 농담. 그럼 이제 가볼까?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정신병원에 가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선아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싶지 않기에 나는 선아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이대로라도 괜찮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간다면 그만이니까. 선아의 두 손을 꼭 붙잡은 나는 주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야? 또 무슨 소리야? 선아야, 엄마 왔다. 됐어, 그런 녀석 또 자기 방에나 처박혀 있겠지. 너는 말이 뭐냐? 네 동생한테 말 좀 잘해라. 그딴 피해망사 사이코는 됐어요. 어차피 방에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겠죠. 그나저나 무슨 냄새 안 나요? 뭔가 비릿한. 어? 나 또 죽었어? 왜 또 죽은 거지? 어? 류선아가 나왔다. 아, 선아구나. 집에는 별일 없었지? 뭐야? 네가 왜 내 방에서 나와? 선아야, 괜찮니? 어디 아픈 건 아니고? 다녀오셨어요? 뭐야? 네가 웬일로 말을 다 하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구나. 그래, 여행 잘 다녀왔다. 다들 말이 그게 뭐예요. 그래, 선아야, 넌 잘 지냈니? 난 어딨냐고! 난 어딨냐고! 네가 해피엔딩이 뭐해? 난 어딨어? 거짓말쟁이의 사랑. 아, 그래도 해피엔딩이네. 후기를 열람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후기 열람합니다. 나 살았니? 아, 후기다. 유진게임즈래요. 선아와의 두근두근 러브스토리는 재미있게 잘 즐기셨나요? 아니면 예상했던 그대로였나요? 뻔한 패턴 중 하나니까. 그래도 혼자 만들었던 것 치고는 1인 개발이래요. 진짜 대단하시죠? 어, 내가 승리자래. 아, 해피엔딩을 마지막에 추가했구나. 그래서 갱생을 안 했네, 일부러. 나는 근데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는 소설도 그렇지만 만화도 그렇고
무조건 해피엔딩을 바라더라고. 나는 애매하게 끝나거나 열린 결말, 그 다음에 상상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결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게 좀 아쉽지. 저는 이 엔딩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옹. 스토리 전체는 이해가 가능한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뭐 1인 개발치고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스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귀여웠어.